혹시 또 오늘 이준석이 그 사이에 또 제가 분명히 아침에 이거 진술 분석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시끄럽게 했더라고요. 네. 뭐 8월 15일 독립유공자들에게 배부한 시계를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주장 또 토론 시작했는데 되게 8월 15일 광복절에 룸사롱 간 사람이 말한 거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김성진 대표는 8월 15일 날 기차 타고 내려온 이준석의 까만색 백팩 안에 들어있는 시계를 전달을 받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또 시계 공장 얘기는요 한참 뒤에 얘기입니다. 청와대라고 찍혀 있는 그 시계를 관련 회사들하고 협찬 받아서 주문 제작했다. 회사 이제 회사의 어떤 그 판촉 행위로서 공식적으로 뭐 공식 행위로서 회사의 업무로서 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그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물타기 하는 습관을 좀 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소개해서 알선했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상당히 여기에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경찰에 가서 토론하려고 하지 말고 네, 경찰에 가서 이 말 그대로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네. 네. 사진을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아까 그 YTN 기자님 통화하면서 조금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 게 저한테 제공한 당사자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아침에 이 사진을 받은 이유가 그 김성진 대표한테 그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받은 거거든요. 그 사진이 그 사진 맞는지. 일단은 그 모양새, 실물 이런 거는 맞아요. 남녀 한 세트, 이준석한테 받았다는 사진 모양도 똑같고 박근혜 이름 써있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요. 맞는데 맞다고 확인하려고 제가 받은 건데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수사기관에만 제출 요청 받아서 제출 그냥 했거든요. 네, 그래요. 네. 부담스러우시대요. 네. 아니, 본인에게 또 취재 들어오거나 이제 좀 아무튼 다들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그 재밌는 부채. 솔직히 조사받을 때 이거 없으면 더워가지고 힘들어요. 한 번씩 찍어가세요.